어서오세요. 해독라방 어서 오시오 하신 것을 환영합니다. 반갑습니다. 한약박사 오원교입니다. 벌써 이 해독라방 어서 오시오를 진행한 지도 한 일곱 번째가 되었어요. 아, 정말 세월 빠릅니다. 그동안에 주변에 많은 분들께서 격려를 해주시고 또 지지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려요. 사실 보면은 이 정보의 홍수잖아요. 건강에 대한 거 유튜브라든가 여러 자료들을 보면은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선생님들, 의사 선생님들, 한의사 선생님들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. 근데 그런 분들도 너무나 잘하시지만은 특별히 우리 오쇼 TV를 구독하시는 시청자분들에게 무엇을 좀더 선물로 드릴 수 있을까? 이분들에게 뭐를 더 도움이 될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동안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. 그런데 이제 댓글들을 또 남겨주시는 분도 한두 분 계시더라고요. 보니까 아우 저기 우리 오은교 원장님. 예, 강의는 좀 쉽다, 재밌다, 귀에 쏙쏙 들어온다. 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, 내 강의가 좀 쉽다고,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. 아, 그래? 좀 재밌어? 아, 그러면 나는 이 부분에 좀더 초점을 맞춰서 지루하지 않게 또 들어오시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번 듣게 된다고 그렇게 또. 말씀을 해주신 분도 계세요. 그래서 조금이라도 제가 쉽고 또 명확하게 또 재미있게 지루하지 않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서재도 마련을 했어요. 그동안에 저희가 진료실에서 강의도 진행을 했는데 이곳은 저희의 집입니다. 근데 서재에서 강의를 편하게 또할수 있는 이유가 또이 그림으로 또 설명을 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강의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강의식의 단점이 아시다시피 좀 지루할 수 있어요. 학술적인 내용이다 보니 그래서 이 학술적인 내용이지만 조금 더덜 지루하게 설명을 할수 있는 거. 기왕 우리가 뭐 해독 에 대한 제품들, 뭐 청일수, 청이장, 청사멸, 청사심 이런 것들을 복용할 때 알고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내 몸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다들 알고 싶어 하시잖아요. 근데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좀더 내가 어려우니까 좀 쉽게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구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. 쉽게 전달하고 재밌게 전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중점을 둬서 오쇼TV 시청자분들에게 좀 선물로 드렸으면 하는 작은 바램이 있습니다. 사랑에 이루어지는 거랑 똑같다고 합니다. 자, 기억하시고 담즙쌈념의 이몽룡, 그 다음에 성춘향 리파제 1차, 2차 유화에 걸쳐서 사랑이 짝대기가 이루어졌다 라는 거죠. 즉, LDL 콜레스테롤이 이쪽에 유화가 되지 않도록 이거를 차단해. 이 청이장 노인이 뭐냐? 이놈이 바로 변사또다 이 말이에요. 변사또.